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담긴 진심 어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권한 대행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을 듣다가 제가 나와야 되는 순서인 것을 잠깐 잊었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독교계 지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가조찬기도회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조찬기도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성경 봉독, 특별 찬양과 설교를 해주신 분들과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 135년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확고한 믿음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통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이끌면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계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팎의 상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 위협,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저출산과 고령화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하면서 최근에는 김정남의 인명까지 해치는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독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속한 국정 안정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 그리고 국민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와 내수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에서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도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패럴림픽과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세계인들의 한마당 축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강원도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전국의 기독교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계 지도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확산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반목과 질시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적인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국가조찬기도회의 주제 이 땅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소서 매우 적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배려의 기독교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적 단합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교회도 우리 민족의 화합과 고난 극복에 앞장서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교계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기원하는 유례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홍문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아침 국가 조찬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영광의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1948년 재헌의회를 열기에 앞서 이승만 의장의 제안으로 모든 의원들이 기립하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림으로써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선배 기독 의원들의 뜻을 이어받아 52년 전부터 국회에서 정례적으로 조찬기도회를 드리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국가조찬기도회 예배 역시
49회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간구하는 기도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우리 기독국민의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위기에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며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외부적 여건에 흔들림 없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을 위해 그 나라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공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국내의 귀빈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동토의 땅 북한에서 말씀이 미쳐 닿지 않는 오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애쓰시는 정성중 목사님,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최의승 국가조찬기도회 회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 여러분, 그리고 순비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과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황교안 고난대행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권위가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여 국민들을 위로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책임져야 될 이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에 의지하여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